네, 반갑습니다.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홈트레이닝으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번엔 등 운동할 수 있는 걸 만들 거예요. 덤벨을 통해서 덤벨 로우하고, 그리고 허리를 신전시키면서 팔과 하체, 대둔근 같이 이용하면서 허리를 신전시키면서 등을 운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중부, 승모근, 대둔근 같이 운동할 겁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야하. 덤벨을 잡았어요. 꽉 잡으세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밑에서 올라옵니다. 다리 어깨너 벌리시고 가슴 내밀고 허리 핀 상태. 허리 밀고 그대로 쭉. 하나, 제 뒷모습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등을 놓는 거니까. 허리는 반드시 펴셔야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덤벨 이제 원위치 하시고. 이제 쉬지 말고, 중요한 게 무게 친게 아니니까. 바닥에 엎드리시고, 팔 옆으로 핍니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리를 쭉. 오케이. 마지막 허리 신전까지. 엉덩이랑 다리 빼시고. 방금 비행기 타는 자세는 한 20, 20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세트가 끝났어요. 한 3초만 쉬었다가 운동하시는 건데, 전 쉬지 않고 반성했습니다. 바로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창 운동할 때는 바벨로 이거를 140kg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느낌 위주로, 부상 방지용,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어떻게 할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땡기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앞으로 세 개만 더 할게요. 하나, 둘, 한 번 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덤벨 로우 할 때는 중하부 승모근, 중하부 등, 상부 중부 하부인데 중하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등 상부 중부 하부 중에 중부 하부. 마찬가지로 상부 중부 하부. 대등근까지. 팔을 쭉 뻗습니다. 팔을 좀더 올리시고, 다리도 올리고, 버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팔 대면 잡으시죠. 오케이. 지금 여러분의 등은,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체 대부분의 근육들은 등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힘이 빠지는 근육 중에 한 부위가 등입니다. 여러분, 등을 굉장히 발달시키셔야 되고, 등 운동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투자를 하기 싫다고 하시면은 최선을 투자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펴고, 턱을 당기는 거. 가슴을 내밀어 주시면은 당연히 대둔근 힘이 들면 허리가 펴지겠죠. 요거 허리를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아시겠어요? 이렇게 허리를 반드시 피세요. 감사합니다.